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닭발, 떡볶이, 낙지볶음 등 생각만 해도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운 음식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운 음식을 꼭 먹어준다. 이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 건강이 나빠질까 염려하기도 하는데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유니레드는 매운 음식이 사망률을 낮춰 수명을 연장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중국 개방대학교 연구진은 35세에서 79세의 중국인 남녀 5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50만 명을 매운 음식을 먹는 빈도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7년 뒤 각 그룹의 사망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하루에 한 번 매운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1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추에는 비만과 노화를 억제하는 캡사이신과 비타민C 등이 함유되어 있다며 이러한 성분이 생체 기능을 촉진해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